진험하는 주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시다라는 뜻은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니 선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또 그 생명을 주신 것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시던 일을 멈추고 쉬셨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그 일곱째 날 안식날에 대해서 그 육체의 모습을 경건함으로 그 경건을 지키는 절대 방법으로 그 지고 있는 하나님이 안식을 지으셨던 것 같이 경건한 모습으로 그 안식일을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 지키는 그 그들의 믿음의 대상을 존귀한 존귀의 대상으로 그 닮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밀 이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서 그 알맹이를 먹으니 그렇게 되죠. 보면은 그 안식일에 대해서 보면은 그 안식일의 노동금지법에 있어서 그 조항에 있어서 39 조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작과 추수에 대해서 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안식일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땠어요? 이삭을 자르고 그 이것은 그 안식일에 그 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비비고 그 알곡을 비벼서 그 입으로 먹는 것, 그 추수 행위를 나타난다는 얘기죠. 잘랐다는 것은 안식일에 비빈다는 것은 그 손으로 비빈 것은 타작 행위를 했다. 아, 그 안식일에 대해서 그 노동에 대한 39 조항에 있어서 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부은 것에 대한 것은 키질 행위를 본 것 같다. 이러면서 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곧 하나님께서는 곧 안식일이라고 안식일이에 예수님께서 곧 이렇게 그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 먹은 것과 그 손으로 비벼서 또 먹은 것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그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하는 그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안식일에 곧 내가 주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곧
3, 4, 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읽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 철저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 여섯째 날 창조를 한 것을 일곱째 날 예수 하나님께서 쉬셨으므로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그 섬기는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안식을 헌하지만 나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곧 에덴 동산에서 곧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계명을 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을 범함으로 안식을 깨므로 인하여 그 일곱째 날이 꼭 그 깨짐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안식이 깨짐으로 인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의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후사 삼으시고 그 아들로 인하여 그 아버지 일을 다시 안식하기 안식을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이 만물 안에 보내셔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일곱째 날의 안식을 깨므로 내가 다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여섯째 월화수목금 그렇죠?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토요일날 안식하는 그 일곱째 날은 그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어요. 무덤에 계시고 곧 여덟째 날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여덟째 날. 그러니까 안식이 일곱째 날 깨짐으로 다시 주일날 예.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가 그 말하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밝히는 것을 볼 수 있게 철저한 곳 주일 성수 다시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안식일 깨물로 인해서 그 마귀에게 소금으로 인한 안식을 깨물면서 내가 다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철저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런 이유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일날은 전혀 다른 날과 다른 주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날. 하나님의 일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지킨다는 것은 곧 우리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구별된 다른 날과 다른 주일날은 다른 날과 다른 날로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된 세상과 전혀 다른 월화수목금토는 너의 날이니 너희들이 너의 날로 살았으나 주의 날은 곧 구별되어
거룩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월화수목금토 어떻습니까? 월화수목금토 6일의 날 시간의 6일의 시간의 날에 매주간 6일의 그 시간의 날에 매주간을 처음 시작하는 날 처음 시작하는 날 주일날. 그래서 이렇게 달력에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날이 빨간 것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처음 빨간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날과 다른 구별된 날.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적 또하는 것은 주일날은 첫날이면서 월화수목금토는 너의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첫날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아주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른 날과 전혀 다른 날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서 한 주간의 월화수목금토 그 주일날 첫날에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삼고 한 주간의 승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양식을 삼고. 그래서 예배의 주일날은 성공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는 주일날에 그 우리는 뭐예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평일과 같이 해. 평일과 같이 살아. 월화수목금토 너희 살았잖아? 그렇게 살아. 예, 그 주일날 영적 전쟁이 아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는 그 성공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주일날 보면 감정을 건드린다든가, 예배를 방해한다든가, 다른 일로 인해서 이렇게 바쁘게 한다든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 예수의 날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던 이 모든 것들은 곧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가는 것들이 아들을 섬기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 예수님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께 창조할 때도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 그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만물 안에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주일날 우리를 구원하신 날, 우리를 생명줄을 이를 아들에게 후사로서 예수님의 아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곧 제8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네가 가서 내 대신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탁하시고 그 아들은 또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서 아버지 일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이시고 영생이시고 하늘이신 그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고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생명을 얻도록. 무슨 생명? 가서 나를 위해서 너가 죽어라. 너가 죽어주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로 작정하신 분인가요? 죽기로 작정하신 분. 아버지. 예.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곧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성령을 약속하여 보내심도 선을 이루시기.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곧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가면 아버지한테 가면은 네가 성령을 아버지로 인하여 보내주리라.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곧 성령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엘리세란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누가는 보면은 누가의 직업은 보면은 그 의사로서 그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손 마른 병, 손 마른 그 병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것을, 병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앞면이 다르고 뒷면이 다르고 그 옆모습이 다 다르듯이 다 다른 모습, 자기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 의한 것. 마태는 왕으로서 세관에 있는 자를 하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쓰셨던 것처럼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보고, 또 마가는 그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성령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들 앞에 섰을 때에 성령께서 그때그때 말할 것을 이루리라, 너에게 이루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종교라는 게 종교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내가 떠나가는 거지. 제자들이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 만류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말에 의하여 그 제자들이 아주 그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나시고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본 바요. 그럼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였지만 이제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이 올 텐데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안에 있어서 곧 나타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유익하게 할 것이냐. 너희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나를 믿음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왔을 때에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했는데, 곧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곧 은혜, 선물 그거거든요. 어떻게 유익하게 하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성령으로 영들 분면, 성령으로 예언함을, 성령으로 능력 행함을, 성령으로 방언 말함을, 성령으로 통역함을,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으로 실제 체험하게 하신다. 실제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지금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 우리의 혀를 길들인다는 거예요. 혀를 길들인다. 성령이 너희 혀를 통해서 쓰임받게 하리라. 증인된 삶을 살게. 성령이 주관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며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감화 감동하며 말씀이 깨달아지며 또한 성령으로 전도도 하며 그런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유익하게 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선을 이루시려 하심인, 성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하심으로 나를 중히 여기심이 아니오 선을 중히 여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주심에 대해서 선을 이루려 하십니다.
또한 다윗이 함께하는 자들과 성전의 떡을 다 나와 먹음도 손을 이루기 위함이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있을 때 시장했을 때 그 제사장들만 그 제사한 떡을 먹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그 제사한 진설병을 함께한 자들에게 주고 왜?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서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읽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 말하였을 때 또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 예수를 그 어떻게 그 빈 거를 찾기 위해서 그 어떻게 병을 고치는가 엿보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문제를 삼으려 문제를 삼아서 보면은 꼭 죽이게 하려는 그들이 목적인 거예요. 보면은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처치할 것 서로 엿보고는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손마른 병자에게 그들이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 엿보는 그 속셈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을 고치는가 이렇게 그 속셈을 아시고 그 손마른 자에게 그 환자에게 병자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한가운데 서라 명령하는 것을 네. 그 병자가 한가운데 딱 섰을 때 내 손을 펴라 말씀하고 있죠.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처치하고 막 이렇게 그들이 구했을 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안식일에 좋은 일 하는 것과 악한 일 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생명을 구하는 일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반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일은 그리하였을 때 어때요?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랬을 때 그들은 몹시 화가 나서 아주 어떻게 처치할까 서로 의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날입니다. 성도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하시니 곧 창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으나 안식이게 깬 그 마귀에 의해서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다시 주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다시 하나님 일을 해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바 아버지를 다 이루시고 다 성취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이후 그 주님이 8일째 주일날 첫날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날을 다시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래서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이거는 곧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또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의 구원과 다시 오실 부활하신 날을 그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이 땅의 안식이 아닌 영원한 안식, 내가 떠나가면 다시 오리라.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오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오리라. 그러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곧 아침부터 주의 부활하심을 드러내라 하시며 이는 곧 생명의 역사를 기념하라 하심, 기억하라.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명을 주든지 받든지 생명을 받는 일을 계속하여서 움직이든지 주일날 생명을 주는 일을 하면서 그 하루의 시간을 사용하고 움직이든지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뭐를 지켜요? 주일날. 주일날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 기억하는 날, 다른 날과 주일은 다른 날과 다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생명을 얻는 날이어야 할지니, 생명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배를 철두철미하게 드려야 돼요. 예배를 철두철미하게. 그 이스라엘을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때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일어나서 손을 하늘로 들고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창조하신 날을 안식하는 날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림자, 그림 실상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실상에 오신 주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바 아버지를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마귀는 심판받아 형벌만 남은 고 우리들을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또한 우리에게 또 생명 주셔서 성령으로 유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유익하게 그 남은 고난을 채워주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에 성령으로 말씀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의 지식과 성령으로 또한 말씀의 성령으로 믿음, 성령으로 영들 본말, 성령으로 예언함을, 성령으로 능력 행하는,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며 병 고치는 은사를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생이시며 영이시며 하늘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냈던 것 같이 또한 예수님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바 아버지를 다 향하시고 하늘로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가 뭐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주기 위한 것에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우리의 공로가 전혀 아니고 성령으로. 아멘. 그러므로 주일은 생명을 얻는 날, 생명을 얻는 날. 성경 공부를 하든지 하라, 성경을 읽든지 기도하든지 예배를 철두철미하게 드리고 주일은 곧 생명을 주는 날이어야 한다는 것, 다른 날과 다른, 평일과 다른, 그리하여야 손을 기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명 주는 그분이 소유가 되어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자 소유가 되는 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어떻게 돼요? 쓰소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무슨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또한 내가 떠나가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이 땅의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가게 하리라.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또 무슨 부활이 있어요? 영생에 이르는 부활. 그런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계속 주의 날을 다른 날과 다른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생명을 받는 일도 해야 되지만 생명을 주는 일도 해야 되는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나먹고 나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명 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일하셔서 주일날에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일하시게 하셔서 우리는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가만히 있는 게 아시 아니에요. 곧 전도하러 가든지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정말 가르치든지 주신 달란트대로 봉사하든지 주방에 가서 일을 하든지 그릇을 닦든지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헌신을 하든지. 저는 화장실 청소를 많이 했어요. 집사 때 화장실 청소 또한 교회 청소 안에 또한 주방에 가서 설거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화장실 청소더라고요. 화장실 청소는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른손이 자꾸만 보여. 막 이렇게 부는데도 그냥 도망가면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머리만 커가지고 들을 줄만 알지 실제로 행하는 게 뭐냐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텐데 그냥 냅다 해버린 것도 우리가 입술로 잠잠하고 감정들을 정말 성령 안에서 언행심사를 하나님 나에게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도록 내 몸을 또 내 입술을 또 내 모든 언행심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편하라 그랬어요. 육신이.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고난 받으라 그러면 싫지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고난과 함께 받으라. 고난과 함께. 그러니까 성장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했는데 뭐막 이렇게 너가 그랬잖아요. 근데 한쪽은 너가 그런데 한쪽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하잖아요. 손가락 이렇게 피면 나 쪽으로 돼 있잖아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은. 근데 너 때문에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 아니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는 바로 너야. 너 때문에 하는 너야. 너가 고쳐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지 상대가 변한다는 거예요. 상대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너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행심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생명을 얻기 위한 날로 삼아서 생명에 관한 일로 성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미하게 나는 주의 것이요. 여러분 해보세요. 나는 주의 것이요. 나는 제8일의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일날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야. 생명,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는 다시 생명으로 얻은 자요. 8일의 주인인 대신 이가 예수시니 나는 그의 주인일 것이요. 예수님의 주인이고 나는 어디? 나는 하나님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곧 주일 성수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여러분 나가는 자들이 그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인하여 또한 월요일서부터 월화수목금토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오늘의 양식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해 보십시오. 예배 승리해 보십시오. 특히 주일날을. 그 많은 유혹이 올 것입니다.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승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 주일 성수에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방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평일과 같이 들으시지 않고 그 평일과 다른 주의 날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일 예배를 성공시키지 못하게 해요. 나의 약점을 누가 더 잘 알아요? 사마귀가 더 잘 알아요.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감정을 흐트러뜨리게 해서 말씀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찬양을 드리지 기도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까이 누가 저기 우리를 영적 방해를 할까요? 가까이 있는 자를 알으세요. 가까이 있는 자예요. 먼데 있는 자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아주 주일날은 예배 성공을 위해서 아주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준비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선포하기 위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감정에 대해서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래야 이제 말씀이 잘 나가는 거거든요. 가정이, 가족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왜?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 대언자로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내 날이지만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할 일이지만 주일날은 전혀 다른 날이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는 또한 승리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화평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함으로 기억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또한 기억함으로 기념함으로 모여서 공동체가 되어서 주일의 서원을 온전히 이루는 또한 예배드려 나가는 모든 자들과 조가 되시기를 또 화평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